안산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2월 18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약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단지에 대한 사전 분석을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청약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입지와 가격을 중심으로 먼저 이 단지의 상품성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개요를 보시면 좌측에 보이는 사진이 완공 이후에 안산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선부동 3주택 재건축 구역에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이 되는 그런 신축 아파트가 되겠죠. 2024년 1월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체 1021세대,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분양부는 869세대가 잡혀 있는데 전용 59제곱미터의 비중이 더 크네요. 59제곱미터 529세대,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가 340세대 공급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중흥토건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분양 일정이 3월 2일 특별 공급을 필두로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른 설명에 앞서서 일정을 놓쳐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주요 일정들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3월 2일에 특별 공급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기간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와 노부모 부양으로 나눠져 있죠. 다른 단지들보다도 전체 세대에서, 공급 세대에서 이 특별 공급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의 강의에서 제가 다른 단지보다 특별 공급과 관련된 제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3일에는 1순위 해당 지역, 3월 4일에는 1순위 기타 지역의 청약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1순위 해당 지역은 안산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1순위 기타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중에서도 안산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 또 인천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3월 4일 1순위 기타 지역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죠. 투기과열 지구일 경우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급 면적에, 전용 면적에 대해서는 100% 가점제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를 공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 가점제 100%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1주택 처분 조건자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추천제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3월 5일 2순위 진행이 됩니다. 보통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순위로도 지원은 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3월 11일에 당첨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그 선정 방식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1순위에서 전체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해서 가점 순으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모자른 결혼이 생길 경우에 2순위에서도 이제 끌어올려서 이제 맞추게 되는 것인데 대부분 1순위에서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리하신 분들은 이제 안산시에 2년 이상 거주하셨던 분들일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특별공급과 1순위의 동일 단지에서 특별공급과 1순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 내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1순위까지 같이 지원을 하셔서 최대한 당첨 확률을 높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를 비롯해서 이 중흥 S클래스 주요 분양 단지들 한번 참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는 수원 지역에서 일반 아파트로서 가장 최초로 20억 원 실거래가를 돌파한 아파트로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던 그 단지가 되겠죠. 2020년 5월에 전용 129제곱미터에서 실거래가 21억 원을 기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84제곱미터가 실거래가 16억 원의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2020년 7월에 분양을 진행했던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가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다행히 9억을 넘기지 않는 8억 8,450만 원에 공급이 돼서 그만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경쟁률도 높이 올라갔겠죠. 평균 청약 경쟁률 35.56:1을 기록했던 단지였습니다.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가보시면
화성의 봉담 2 지구에 중흥 S클래스 단지가 대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담 2 지구 1차부터 3차까지 계속 이제 분양을 진행을 해서 현재 가장 최근에 이제 3차를 진행을 했는데 1, 2, 3차와 신혼희망타운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중흥 S클래스가 거의 4,600세대가 넘는 이 대규모의 이제 군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3차 진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전용 99제곱미터 분양가 4억 2,700에 책정이 됐었고 평균 청약 경쟁률은 5.97대 1. 3차 중에서도 이제 에듀 폴의 C1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에듀 시티 A5 블럭이죠.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가 3억 5천만 원에 책정이 됐었고 평균 청약 경쟁률은 5.74대 1로 기록이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부터 서울까지 최근 들어서 중흥 S클래스의 그 공급 단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지를 분석을 해드릴 텐데 세세하게 안산시 내부를 들여다보기 전에 이 전체적인 광역 지도를 놓고 안산시의 그 위치를 구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개발 과정을 보시면 역시나 서울과 수도권의 관계에 있어서 서울 안에서도 주요 도심지들이 있겠죠. 서울의 3도심이 있습니다. 강남과 영등포, 여의도와 한양, 도성이 그 세 가지입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남권 방향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3도심 중에서도 그 포인트로 잡을 곳은 영등포, 여의도 권역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광명시가 나타나죠. 중간 기착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광명시 그 다음 단계에서 안산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안산시와 이제 경쟁 구도로 같이 이제 놓고 이제 평가를 해 보실 만한 지역이 시흥시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안산시의 그 변화를 예측을 해 보실 때는 현재 이 서열 구도 영등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광명 그리고 안산시로 내려오는 서열 구도 안에서 현재의 가격 격차를 얼만큼 좁힐 수 있을지 그러한 요인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고 또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주변 지역 뭐 시흥시나 조금 상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군포, 의향이 있겠죠. 그 상위 지역으로 수요를 뺏길 만한 요인은 없는지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서 같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안산시 내부로 들어와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크게 단원구와 상록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원구의 제곱미터당 3.3제곱미터당 아파트 시세가 약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의 격차면 꽤 큰 격차죠. 그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단원구의 상당수의 도심 기능이 전부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제 전통적인 노선이죠. 4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역부터 그 다음에 고잔역, 뭐 초지역으로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행정동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동, 고잔동의 대부분의 이 도심 기능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초지동으로 넘어가서 서남쪽에는 반월 국가산업단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동 고잔동에는 시청을 비롯해서 뭐 고대 안산병원, 종합병원이 있겠죠. 또 안산 와스타디움을 비롯한 이 체육시설들, 이 도심지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주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부동은 이런 도심지와 도심기능과 굉장히 가깝게 있는 주거지로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이번에 이제 공급이 되는 안산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 정비 사업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 노선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현재 놓여져 있는 노선은 서해선이죠. 서해선 중에서도 소사 원시 구간이 개통이 돼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서해선에 가장 가까운 역은 선부역을 잡아보시면 될 텐데 선부역까지 이동 수단이나 그 시간이 역세권이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모자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이제 교통 그 이동 수단을 체크를 해보자면은 버스까지 이용을 해서 또 도보와 버스를 이용을 해서 선부역까지 약 15분 남짓 걸리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가격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면밀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상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에 역세권 아파트다라고 하려면
여기서부터 반경 500m 그 이내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여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 논문에서도 서울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그 발표한 서울의 7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의 경계가 540m로 잡히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것과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상당수의 분들은 역세권 안에 있는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바깥에 500m를 벗어난 곳에 존재하는 아파트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또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일수록 그만큼의 여기서부터 거리를 반영을 해서 적정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고 내가 그 가격에 취득을 할 수 있겠는가를 면밀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가격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2024년도에 신안산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이 신안산선을 이용을 하시려면은 현재 서해선 라인과 이 신안산선이 연결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단지로부터 이 선부역까지 이동을 해서 신안산선을 이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또 버스 노선을 이용을 해서 중앙역까지 와서 신안산선을 이용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중앙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이나 뭐 선부역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 신안산선을 이용하는 방법 자체에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어느 방법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현재의 이 서해선을 중심으로 한 광역 교통망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을 타고서 소사역까지 이동을 하시게 되면 소사역에서 1호선을 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1호선을 타고 대방역까지 가서 대방역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뭐 여의도역까지 도착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또 1호선을 타고 가시다가 노량진역에서 9호선을 환승해서 여의도역까지 도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안산중흥S클래스 단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선부역까지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각각 서해선과 1호선 라인을 이용하는 시간 모두 합쳤을 때 현재 안산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 단지에서 여의도역까지 이동을 하시려면 통상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뭐 이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면은 뭐 그야말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신안산선을 통해서 여의도역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안산선의 이 노선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안산선 건설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넥스트레인의 이 자료를 그대로 옮겨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출발지가 두 군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한양대 안산 캠퍼스, 그 한양대 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있겠고요. 원시역에서 출발을 하는 노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개통 이후에 일부 구간은 현재 서해선과 같은 그 라인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서해선의 선부역에서부터 신안산선을 타시든 아니면 버스로 이동해서 중앙역에서 신안산선을 타시든 단지로부터의 그 출발에서 이동 거리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안산선과 환승을 이루게 되는 이 주요 환승역의 노선들을 살펴보시면 중앙역에서는 4호선, 광명역에서는 KTX와 1호선, 그리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는 2호선, 신풍역에서는 7호선, 또 여의도역까지 오시게 되면 5호선과 9호선으로 환승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누릴 수 없는 여의도역까지의 굉장히 단축되는 접근성 플러스 서울 수도권 각 지역으로 연결이 되는 주요 노선들과 굉장히 많은 환승을 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까지 생긴다라는 것을 노선도를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보셨던 노선도를 지도 위에 그대로 실제 길을 따라서 그려놓고 그 신안산선이 지나가게 되는 주요 정차역, 그 정차역에 가장 가깝게 있는 각 지역의 대표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남단에 있는 안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광명과 그리고 영등포를 거쳐서 여의도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요 단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안산 중앙역의 안산 센트럴 프루지오는 7억 7천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광명역의 광명역 센트럴 자이는 14억 7천만 원, 또
신풍역과 영등포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신길뉴타운과 그리고 영등포뉴타운을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 공급 이후에 가격이 굉장히 화랑새를 보이고 있는 두 곳이죠. 신길 레미안 에스티움은 16억 2,700만 원, 아크로타워스퀘어는 16억 원을 최근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단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6억 이상에서 34평형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의도역에서 가까운 아파트 중에 이제 광장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19억 1,000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여의도역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19억 1,000만 원 그 이상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을 한번 놓고 보시면 중앙역, 안산 중앙역의 센트럴 푸르지오하고 광명역 그 이 북에 있는, 북단에 있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 시세하고 거대한 장벽이 하나 놓여져 있는 것처럼 엄청난 가격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시고 계신 겁니다. 금액으로 환산한다면은 뭐 거의 10억 가까운 가격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비율로 따지자면은 두 배 정도 가격을 이 북단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엄청난 가격 격차는 안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의도역까지 대략 1시간 반 정도나 걸리는 굉장히 멀리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교통 접근성에 있어서의 불리함이 반영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신안산선 개통 이후에는 이 단지 안산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중앙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20분 정도 걸리고 중앙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신안산선을 타고 이동해서 도착하는 데까지 30분을 잡아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1시간 30분에서 50분으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40분 정도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까지의 통근 시간이 40분 단축이 된다면 당연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거대한 가격 격차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내리고 이 단지 안산중흥S클래스의 가격을 평가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되는 것이겠죠. 안산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의 분양 일정을 보시면 다음 달인 3월 2일에 특별 공급을 시작해 3일 1순위 해당 지역 청약, 4일 1순위 기타 지역 청약, 5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안산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안산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의 가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역지도를 놓고 안산시의 현재의 기존 아파트들의 3.3제곱미터당 가격 수준을 한번 가늠을 먼저 해보셔야 되겠죠. 과천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과천은 3.3제곱미터당 5,731만 원을 2021년 1월에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울의 자치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강남구 서초구 바로 그 다음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가격 수준입니다.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과천은 높은 상태이고요. 절대적인 강남과의 접근성, 지도상의 거리 자체가 짧기 때문에 준 강남권으로서 가격이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서울 중심지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광명시와 뭐 안양시, 하지만 이제 광명시가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광명시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의 가격 상승의 그러한 요건들, 그 절대적인 공식을 잘 따르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통한 새 아파트의 공급, 그리고 KTX 광명 역세권을 비롯한 주요 교통노선의 개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거리상으로 동일선상에 있는 안양시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 구조를 보이고 있죠. 과천에서 안양 군포가 4호선으로 현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 군포는 과천의 영향을 받는 그런 가격의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연수구를 먼저 살펴보실까요? 연수구는 송도죠. 송도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서울 중심지로부터의 거리만 놓고 평가를 하셔서는 안 될 것이고 개별적인 분석을 해보셔야 될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화해서 보시면은 안산과 시흥시가 이제 가장 근접해 있는 두 개의 도시로서 비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산은 단원구와 상록구로 나눠져 있고 단원구의 가격이 더 높게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원구와 시흥시를 비교를 해보시면 시흥시 전체 평균은 단원구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흥시의 서해선을 따라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장현지구의 새 아파트들은 단원구 중심지의 새 아파트들 가격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두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 비교는 정확하게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광역지도를 통해서 각 포인트별 3.3제곱미터당 가격 수준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안산시 단원구에 안산 중위에스클래스터 퍼스트가 들어오게 되는 단원구의 시세가 얼마만큼 더 상위 지역에 매겨지고 있는 가격과의 격차를 좁혀 나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산 내부로 들어와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 비교 대상 아파트를 찾아서 거래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중위에스클래스터 퍼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남단 쪽에 위치해 있는 현재의 안산시의 대표 아파트들이 되겠죠. 중앙역에 가깝게 있는 힐스테이트 중앙의 경우에는 59제곱미터가 6억 1750 그리고 84제곱미터가 7억 8750의 실거래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초지역에 가까운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메트로의 경우에는 59제곱미터 6억 그리고 84제곱미터가 8억의 실거래가를 보이고 있는 상태죠. 이 두 개 단지의 가격에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은 이 안산의 신축 아파트 중에서 역세권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단지들 84제곱미터는 약 8억 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전용 59제곱미터는 84제곱미터 대비 약 75% 정도의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산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북단 쪽에 있는 시흥에서 새롭게 공급되는 장현지구의 새 아파트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흥 장현금강 펜테리움 같은 경우에 84제곱미터가 7억 9,190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산의 대표 아파트들 84제곱미터와 가격이 유사하죠. 그리고 시흥 능곡역 제일 풍경채 이 단지의 경우에는 84제곱미터가 5억 9,565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개 단지의 차이점을 체크를 해보자면 시흥 장현금강 펜테리움은 시흥 능곡역에서 상당히 가깝게 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로서 손색이 없는 단지이고요. 시흥 능곡역 제일 풍경채의 경우에는 이 단지명에 시흥 능곡역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시흥 능곡역에서 꽤 거리가 있습니다. 거의 안산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에서부터 출발해서 선부역까지 이동하는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거리가 좀 있는 단지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흥 능곡역 제일 풍경채의 현재 가격과 그리고 안산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의 가격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평가를 해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겠습니다. 시흥 장현 금강 펜테리움 역세권 아파트 가격 약 8억 원 대비 여기서부터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능곡역 제일 풍경채 84제곱미터 약 6억 원의 가격 약 75%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역세권 아파트 대비 약 75% 정도의 가격으로 매겨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이 지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대표 아파트들 가격에서부터 추출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표로 놓고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제곱미터에 안산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의 분양 가격은 5층 이상의 층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4억 6,700에서 4억 8,100만 원으로 현재 공급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59제곱미터의 경우에는 3억 5,400에서 3억 6,100만 원으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 이후의 시세 를 비교를 해 보셔야 되겠죠. 입주 이후의 시세, 미래 전망치를 반영하기 전에 현 시점에서의 가격을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시세는 일단 84제곱미터 6억 원으로 평가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시흥 장현지구에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유사한 그런 단지의 가격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약 6억 원 정도에서 시세를 보시면 충분하겠고요. 그리고 59제곱미터는 통상 안산의 타 단지의 아파트들이
84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의 가격의 그 편차를 비교를 했을 때 약 75%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매겨진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4억 5천만 원 정도를 시세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양가격과 시세의 그 차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안전마진이 되는 것이겠죠. 그 차익 폭은 59제곱미터의 경우에 약 1억 원, 그리고 84제곱미터의 약 1억 2천만 원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현재의 안산에 그리고 시흥 장현지구를 비롯한 일대 신축 아파트 시세에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 관점으로 평가를 해본,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본 결과치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은 지금의 안산의 기존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역시나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과 그리고 보합과 하락, 뭐 세 가지로 나눠서 답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신다면은 상승 쪽에 저는 비중을 둘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안정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가격의 또 시장의 구조입니다. 먼저 KB집계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지난 1년치의 변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1월까지의 매매가격 지수의 이제 변동을 보시게 되면 상반기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다가 여름을 지나면서 가격 상승률이 좀 더뎌졌다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6월까지의 이 상반기에 급격한 상승은 많이 이제 보도가 됐었던 대로 비규제 지역인 그 시점에서의 풍선 효과를 노린 상당 부분의 투기 수요가 만들어낸 결과치다라고 해석을 내리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으로 인해서 6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6월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가격의 변동은 이제는 뭐 풍선 효과를 노린 투기 수요의 결과다라고 해석을 내려서는 안 되겠죠. 실거주 수요가 만들어내고 있는 가격의 움직임이다라고 평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가격의 움직임이 안정적인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약 11.4%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반기 이후에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가격 상승률이 이제 중요하겠죠. 7월 이후 상승률은 4.51%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번에는 전세가격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의 전세가격은 정체에 있거나 아니면 월별로 약간씩 낮아지거나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시기가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졌었죠.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7, 8월 이후에 계속해서 전세가격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계신 겁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전세가격 지수 막대 그래프의 양상이 시각적으로도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제가 아파트에 가격의 건전성이라든지 지금이 매수하기에 적정한 타이밍인가, 이 매수 시점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격의 지표가 전세가격과 그리고 매매가격 대비 이 전세가격의 비율, 전세가율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면서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하반기에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5.29%로 매매가격의 상승률 4.51%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수 시점으로서도 적당하고 그리고 이 단계 돌아서서 바로 그 이후에 다음 시점에서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에 적정한 가격 구조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격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격 지표를 같이 놓고 본 이 전세가율 지표를 보시게 되면 상반기에는 전세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투기 수요에 의한 매매가격의 상승만 지속되다 보니 전세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실거주 수요가 압도하는 그 하반기의 모습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세 가격 자체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매매 가격의 상승세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안정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전세가율 70% 이상이라면은 매매 전환 수요가 발동을 해서 그 시점 이후에 안정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탄탄한 가격 구조, 시장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청약에 앞서서 내가 당첨됐을 때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가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적정한 내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를 해보시려면 기존에 이미 만들어졌던 주변의 안산 신축 아파트들의 시세 움직임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미리 잡아드렸던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1억 원에서 1억 2천 정도의 그 안전마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해드린 그 가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안산의 다른 아파트들의 시세 움직임을 예측을 해봤을 때 충분히 지금의 가격보다도 한 단계 더 올라선 안정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1억이나 1억 2천 정도 안전마진 그 이상을 청약에 당첨됐을 때 기대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안산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의 가격 평가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상품성을 따져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청약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 내가 청약에 앞서서 미리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들을 체크를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다른 단지들보다도 특별 공급에 대한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를 나눠봤을 때 59제곱미터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서 특별 공급과 관련된 제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를 나눠봤을 때 주변에 각 평형별 공급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나한테 더 유리할지 이런 부분 두 번째 파트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안산 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의 청약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단지들 대비 특별 공급 비중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특별 공급과 관련된 규정들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의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과 관련된 내용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건설량의 10%까지 그리고 별도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15%까지를 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보유한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가 이 각각의 특별 공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 대상자에 해당하는 안산 중흥 S클래스 각 타입별 배정 세대수를 별도의 표로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설명 들으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을 쭉 살펴보시고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나와 있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 공급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을 지원을 하시려면은 직계 존속이면서 그리고 65세 이상이셔야 되겠죠.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부양을 하고 계셨던 상태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붙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제1순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어야 하겠고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로 안에 세대주에 한정한다라고 나와 있죠. 세대주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라 특별 공급을 할 때 1순위에서 경쟁이 붙을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해서 우열을 가린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죠. 노부모 부양자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각 타입별 배정 세대수 나와 있으니까 같이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놓고 그 요건을 살펴본 것이고 더 세밀하게 우선순위를 따지는 방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 하부에 위임된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 공급 운영 지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 공급의 경우에 그리고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지역에 배분을 하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안산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에 적용을 해서 보신다면은 안산시와 경기도에 50%가 배정이 되는 것이고요. 기타 수도권 서울과 인천에 50%가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에도 해당이 되고 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도 해당이 되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도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에 내가 안산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다자녀 가구 이 주택의 특별 공급에 있어서 경합이 붙을 경우에 별도의 별표 1에 나와 있는 이 배점 기준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노부모 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을 할 때 이 가점제 기준이 있겠죠. 1순위 이 가점제의 기준 그 점수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우열을 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이제 별도의 별표 1이라는 배점 기준표가 있는데 그 배점 기준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준표를 보시면 전체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미성년 자녀 수 자체에 40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점수가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당연히 미성년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5명 이상 총 40점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주택 기간이 되겠습니다. 총 20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0년 이상일 경우에 20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배점과 어느 항목에 더 많은 비중이 있는지를 잘 따져보시고 나한테 더 유리한 부분을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죠. 이번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량의 20% 범위까지 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각 타입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세대수 역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요건을 추가로 보시면 공급 요건은 혼인기간이 7년 이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신혼부부 이 특별공급을 하는 취지에 맞겠죠.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7년 이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이고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딱 신청하는 그 순간 무주택자가 아니고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득기준이 최근에 바뀌었죠. 2월 2일에 바뀌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일 경우에는 140%까지가 상한이고 그리고 맞벌이일 경우에는 160%까지가 상한입니다. 과거 대비 그 상한이 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원을 못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올해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소득이 조금 더 높은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공급 순위를 따지는 방법을 보시면 혼인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우선순위가 당연히 주어지게 됩니다. 신혼부부라고 똑같은 신혼부부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때 자녀를 구분을 하실 때 민법 855조에 의한 혼인 외의 출생자도 역시 자녀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을 쭉 보시면 1순위 및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앞에서 이제 경쟁이 붙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가름을 하는지 그 세부적인 요건을 보시면 역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를 우선해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항목에서 자녀 수가 많은 자를 또 우선해서 공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유리한 경합이 붙었을 때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또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까지는 월평균 소득의 100%, 외벌이일 경우에는 100%, 그리고 맞벌이일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까지 우선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더 낮으신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이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표로 구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우선 공급과 그리고 일반 공급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의 그 수준에 따라서 우선 공급은 70%, 전체 70%가 이제 할당이 되어 있고요. 월평균 소득이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외벌이일 경우 100%, 맞벌이일 경우 120%가 상한이고, 또 신혼부부 일반 공급, 소득이 조금 더 높으신 분들이 되겠죠. 외벌이일 경우 140%까지, 맞벌이일 경우에는 160%까지를 상한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 가구 구성원별 월 소득의 상한선이 이 노란색으로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드린 그 금액이 될 테니까요. 이 금액을 한번 체크를 해서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43조에 나와 있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요건을 보시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15%까지, 그런데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 건설할 공급하는 경우엔 7%까지를 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산 중 S 클래스터 퍼스트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아파트죠. 따라서 7%의 배정의 기준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하단의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도 해당이 되고 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요건에도 해당이 되는데 자녀 수가 적다면, 하나밖에 없다면 아무래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이 자녀 수에 의해서 경쟁관계에서 우열을 가리기 때문에 좀 불리하겠죠. 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다. 갖춰야 될 요건은 1순위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겠습니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이어야 하실 것이고요. 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신 이 경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체 대상 주택수의 70%까지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소득이 조금 낮은 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70%를 우선 공급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을 표로 나눠보시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우선 공급 70%, 또 일반 공급 30%로 나눠지면서 이 우선 공급 70%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소득 월평균 근로자 소득의 130% 이하이신 분들, 그리고 130%를 넘고 160% 이하이신 분들은 일반 공급으로 잡혀있는 30%의 그 비중에 해당되는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에 배정이 되어 있는 중 S클래스의 각 타입별 세대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세대수의 큰 내역과 청약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2일 특별 공급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 잘 체크를 하셔서 내가 특별 공급 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먼저 이 특별 공급 요건에 따라서 지원을 하시고, 또 동일 단지에 특별 공급으로 그리고 1순위로 일반 공급 1순위로 중복 지원은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양쪽에 모두 지원을 하셔서 내 당첨 확률을 최대한 높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순위 해당 지역 안산시 2년 이상 거주자 3월 3일, 1순위 기타 지역 3월 4일, 그리고 2순위자 3월 5일로 일정이 잡혀 있고 최종 3월 11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설명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이제 복기를 하시면서 내가 챙겨야 될 부분들 무엇이 있는지 기억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 안산 중 S클래스터 퍼스트에 청약에 지원을 하셔서 원하셨던 좋은 결과가 따르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